김장훈님이 나아갔다는 영상인데 정말 놀리려고 그런 의도가 아니라 어떤 발성 쓰는지 궁금해서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약속도 빨강 머리인데 이거 한번 볼게요. 없는 그런 날에 너만 혼자 집에 있을 때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연출입니다. 넌옛 생각이 나는지 그럴 땐 어떠하는지 또 우울한 어떤 날 김장훈님이 기본적으로 부를 때는 그냥 또 우울한 어떤 날 뭔가 이렇게 약간 약간 이게 지금 이문세님 창법이 들어가 있네. 우울한 이렇게 그 우울한 이렇게 풀어 부르시지 않고 김장훈님은 전체적으로 좀 조이는 걸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울한 이게 아니라 우울한 이렇게. 이렇게 약간씩 조이는 걸 이렇게 시동을 거시거든요. 이렇게 시동을 거시다가 이제 후에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비마저 내리고 늘 우리가 이런 듣던 부분,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듣던 노래가 이 느낌이 아니고, 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후반을 예상 그 준비하는 이렇게 되거든요. 라디오에서 이런 부분, 자, 시작됐습니다. 라디오에서 이런 거 있죠. 라디오에서 이렇게 뭐 그냥 쭉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라디오에서 이렇게 됩니다. 나처럼 울고 싶은지 근데 여기까지는 제 생각에는 구독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제 생각에는 그냥 일반적이신 창법이에요. 그냥 특별히 이상하지 않고 약간 그 창법 자체가 이렇게 하는 그 창법이 들어 있는 거거든요. 이 안에 지금. 울고 싶은지 이렇게 치. 왜? 자꾸만 후회돼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 공간을 좁혀 쓰는 그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목소리가 두꺼우시다 보니까 고음을 내려면 어떤 방법인지 써야 되는데 그 중에 하시는 창법 선택지가 이렇게 여기 안쪽을 조여서 내는 그런 소리예요. 다른지 잘못했던 일과 그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잘 보세요. 턱이얼입 부분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잘못했던 잘못했던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예를 들면 잘못했던 일과 이게 아니고 잘못했던 일과 약간 뭔가 그래요. 여기를 별로 많이 쓰지 않고 여기를 좁혀 쓴다는 의미거든요. 그게 이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과라는 발음을 과라고 하지 않고 과라고 하세요. 과과과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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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따뜻한 지금 마도 마음만 이렇게 되죠. 마음만이 아니라 마음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창법이 익혀지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익혀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힘주고 목을 조이고 이런 거를 여러 가지로 시도하시다 보니까 약간 윤문식님도 비슷합니다. 이런 싸가지 그러니까 윤문식님도 약간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여기 안에를 이렇게 하면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생각나 이렇게 객석을 편하게 가기도 참 힘드네요. 너의 방안을 정리하다가 내 사진이 뒤로 넘겨 볼게요. 듣던 노래가 21년 만에 세종에서도 퍼지면
이거는 이제 사실 제가 나름대로 진지하게 분석을 해보자면 표현을 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뭔가를 강하게 뭔가를 표현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신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표현을 하시고 싶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법이 이게 그러니까 아까 그 방법의 강화판입니다. 아까 그 방법은 이거고 이 이렇게거든요. 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이렇게 뭔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락 창법이에요. 락 창법인데 이거를 발라드에서 갑자기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약간 생뚱맞은 거죠. 사람들이 놀란 게왜 갑자기 이 발라드에서 갑자기 아 이런 소리를 사용하였는가? 이제 이거죠. 두 부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지금까지 한왜 자꾸만 후회되는지 이렇게 아이 느낌이에요. 이 안쪽 이 인두강 쪽을 해서 약간 두껍게 쓰면은 이런 느낌이 납니다. 이후에 또 뭐가 나오나요, 여러분? 7분 20초를 가야 돼요. 잠깐만요. 뒷부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새 정부로 해가니 대한민국 최고 공연장으로 그 정도의 노래를 이 자리에서 했던 어떤 가수보다 크고 높고 절절한 소리로 이 모든 것을 새겨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그대여 나와 같다면 내 마음과 꼭 같다면 그냥 나에게 오면 돼. 아니요, 당황한 거 아니고 저는 솔직히 지금 다른 생각이 좀 드네요. 여러분, 제가 뭐 별거 아니지만 김장훈님의 이 상황을 한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전혀 웃기지 않습니다, 전 지금. 나와 같다면을 부르십니다. 1절부터 객석을 돌아다니시면서 부르시는데 계속 중간중간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그죠? 여기 세종문화회관인가요? 그죠?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런 무대를 서시는 것도 굉장히 뜻깊은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고 그래서 노래를 그렇게 짧게 끝내지 않으시고 중간에 멘트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어떤 긴 하나의 이 곡을 지금 무대를 흘러가고 계신데 중간에 이게 혹시 콘서트 이 공연 막곡인가요? 뭔가 이 혹시 가시던 분들 없나? 근데 아무튼 자 가다가 이제 2절 끝나고 또 이렇게 가면서 계속 후렴을 계속 돌리고 계십니다 지금. 저를 울려주세요. 그 다음에 떼창을 가고 있고요. 그러다가 쭉 돌다가 정통 오케스트라 마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참 그랬습니다. 공연 때 계속 반복을 했는데 그걸 해달라 그러기도 그렇고 안 하자니 또 뒤에 저의 8단 고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뺄 수도 없고 하지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그분들과 함께하고 부산에서 원양 불고기 집에 가서 전체 회식을 통해서 화합을 도모하며 제가 이거는 TMI 같습니다. 제 생각에. 함께 800만 원을 쓰면서 여러분께 이승만 체코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러면 처음 오신 공연 오신 분들이 뭘 하려고 그럴까? 그대여 나와 같다면.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돌리지 않았나? 너무 후렴을 많이 돌리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해. 그 자리. 자, 이제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부터가 포인트인데 여러분 보세요. 그니까 자꾸 너무 관객 호응을 유도하고 계속 같이 부르고 후렴을 너무 반복하고 오케스트라 소개하고 회식 얘기하고 너무 솔직히 약간 TMI가 아니셨나 싶은데 어쨌든 너무 감동에 벅차셔서 이걸 일부러 뭔가 준비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것들 그리고 이 예술의 전당 맞나요? 이 세종문화회관? 세종문화회관에서 이걸 부르게 된 모든 것들에 대한 의미가 너무 김상우님에겐 크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연장으로 문을 열고 몇십 년이 지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이 대한민국 최고 공연장으로 문을 열고 몇십 년이 지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순간에 한 40초 정도의 노래를 이 자리에 있었던 어떤 가수보다 크고 높고 절절한 소리로 이 모든 것을 새겨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엄청 포인트죠. 엄청 고음으로 누구보다 높게 엄청 이렇게 질러서 여기에 새겨놓고 가겠다라는 이 진지함이 김상호님 자체는 굉장히 진지한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사람들이 너무 무리한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후에 이제 하시는 이 발성이 이게 가장 큰 어떤 문제 포인트이죠. 여기를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액션이죠 사실은 이런 것도 이렇게 하시는 게 이런 부분들. 그대여 이거는 너무 음이 나와 도샵이군요. 도샵 나와 같다면.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 발성은 나와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공명강을 성대가 고음을 내게 하기 위한 공명강을 엄청나게 좁히는 하나의 발성이에요. 그래서 나와 이런 류 가성 이게 가성이죠. 나와 가성 근데 나와 이렇게 아아아 이거를 안의 공간을 굉장히 좁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마치 무슨 딱따구리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딱따구리 소리 같은 느낌을 만들어서 나와 같다면 이렇게 되게 높게 들리잖아요. 근데 제가 좀 다르게 내볼게요. 나와 같다면 이렇게 하면 좀 소리가 다르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올리면 나와 같다면 이렇게 돼요. 아 이렇게 쭉 보겠습니다. 네! 면에서 달라지죠 소리가. 왜냐면 고음을 내려면 내 마음과 똑같 하다가 따면 면은 면 이 발성으로 내려오기가 되게 불편해요. 면 이걸로 나가기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마음과 똑같다면 보셨죠? 마음과 똑같다면 내려왔어요 소리가. 원래 본인 발성으로 원래 내시던 그 후렴 발성으로 그 다음에 그냥 다시 이것도 원래 본인 발성이에요. 그냥 그 아 이렇게 조여서 내시는 그 발성 나에게 오면 돼. 이건 다시 아까 그 제가 말한 딱따구리시 나에게 오면 돼 이렇게 하면 다시 아 이걸로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약간 그 사이 느낌. 러하 이게 아 응 아 아니고 아 아니고 아 약간 그 사이 느낌. 스티븐 타일러를 좋아하셔서 거기서 힌트를 얻으신 건 있을 것 같아요. 고음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여기를 좁혀야 됩니다. 성대를 좁혀야 되는데 성대뿐만 아니라 그 위에 공명관까지 너무 좁혀서
그래서 아!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 안에를 여러분 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저 하! 목 안을 조이고 혀를 높인 다음에 아! 이렇게 하면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감사합니다. 끝났네요. 근데 이게 이제 김장훈이라는 분의 이미지, 인간적인 이미지, 가수로서의 이미지, 그 다음에 김장훈님의 창법, 그리고 이런 멘트들, 콘서트를 하는, 이 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여러가지 모습들과 노래를 부르는 감정과 진정성, 이 모든 부분이 합쳐져서 이 소리가 더 큰 논란이 되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숲툰훈이라는 결론이 생긴 것이죠. 하나의.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분석하자면 그렇습니다. 제가 진짜 김장훈님은 분석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분석 대잔치 날이기도 하고 언젠가 한 번쯤은 이걸 다루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했습니다. 다음 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